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춥지 않으세요? 좀 추우세요? 불좀 뗄까요? 괜찮겠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럼 심장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어떤 병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통계적으로 그 암이 줄어들 때요. 몸 속에 있는 암이 몸 밖에 있는 암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통계가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밖에 암이 있는 것은 뭐가 많이 쓰이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속에 암이 있는 것은 안 아프고 그냥 뭐 상관없으면 신경 안 쓰고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암이 커도요. 그냥 무시하고 살면은 그것이 훨씬 더 빨리 준다라고 하는 자연치료 통계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은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병에는 그 질병이 걸린 원인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암이 걸렸다.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안 좋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전학에 대해서, 무슨 유전학이 생겼죠? 후성 들어보셨어요? 후성? 약자죠. 무엇의 약자예요? 후천성의 약자죠. 네. 후천성 유전학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유전자는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잘못 생활한 것이 지금의 병든 내 몸을 만들었다면, 다시 몸을 회복시키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네,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이 현대 의학이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만, 결국에는 몸이 더 망가지고, 네, 훨씬 더 회복이 힘든 자신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의사도 환자도 암의 원인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암 덩어리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죠? 그렇죠? 공통적으로 의사든 환자든 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현명하게 우리가 딱 선을 긋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내가 암이 걸렸을까? 암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암의 원인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치료할 수 없는 독속에 가둬놓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항암제 부작용이 참 심합니다. 그렇죠? 항암제는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자, 구토, 속쓰림, 또 뭐가 있죠? 우리 항암 치료를 하면 손발 저림, 식욕 저하, 어지럼증, 산소 부족의 상태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암을 잘못 관리해서 죽는다.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겠죠. 숨못 쉬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렇죠? 몸이 못 견디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선택. 그렇죠? 제가 어제도 대화를 한 분이 있는데, 2년 전부터 약을 먹었어요. 편두통약. 근데 먹을 때는 어때요? 그럼 처음에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약 드셔봤어요? 감기약 드시니까 어떠세요? 예, 네, 잘 낫죠?
잘 났습니다. 처음에 약을 먹으면 참 기가 막히게 나서요. 편두통 특히 그렇죠. 편두통 우리 약국에서 약 사다 먹거나 하면은 아픈 게 싹 없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또 뭐가 돼요? 또 아프죠. 또 아프죠. 또 먹으면 또 괜찮고 먹으면 괜찮고 하다가 나중에 약을 계속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옛날엔 판피린 같은 것들 먹다 보면 또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상태가 계속 가다 보면은 별거 아닌 염증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되냐면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의 질병의 상태는 완화되거나 증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나오는 그러한 인체의 어떠한 그 반응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죠? 몸에 트러블이 생겨요. 요런데 전기가 자꾸 차단기에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은 어딘가에 합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합선된 무엇을 찾아야 돼요? 네? 네, 합선된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합선된 것을 미련하게 위에다가 뭐 고정시켜 놓고 차단기 세게 올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타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전기에는 저도 전기 잘 모르지만 뭐 암피안 무슨 암피안 뭐 이렇게 10암피안 20암피안 이런 게 있는데 살짝 이렇게 합선이 되는 거는 뭐 예민한 거에서도 떨어지는데 암피안이 올라갈수록요 한 40암피안 50암피안 하면은 아주 작게 합선되는 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서 화재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로 차단기가 망가지면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약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열이 생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차단기만 센 걸로 올립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니까 불이 나요. 혹은 또 차단기가 망가져 버립니다. 일본 그 오카야마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1년간 사망한 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면요. 사망자 중에서 80%가 암이 아니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몇 프로가요? 80%요. 80%라고 했어요, 제가. 10명 중에 8명이 죽었어요. 병원에서는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기록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안 죽어도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다리 한쪽 절면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못 먹든지 그렇죠. 나중에는 구토하고 막 몸이 완전 망가진 채로 끝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딴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지만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죠. 집도, 차도, 자기의 심지어 장기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 그런 의학이에요. 물론 우리가 현대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현대의학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필요 없는 것까지 손 댈 필요 없고 이 항암치료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에게 물어보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앞에서 안 하면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전이 됩니다. 더 커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겁이 나죠. 의사 앞에서 야 내가 안 하면 그나마 현대의학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환자 자신도 아 이제는 내가 자진치료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한 환자는 그래도 많이 치료될 수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습니다 하는 환자는 정말 몸이 안 좋은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옛날하고 급이 틀립니다. 지금은 시한부 인생이 직전까지도 무슨 치료를 한다고요? 항암치료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때문에 죽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암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그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산소 부족이라는 부분이 내 몸속에는 암을 번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 암의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사실 다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암에 걸린 사람이 80세, 90세까지 지금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민감하게 우리 신경이 예민해지면 없던 암도 생기고 암이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견해를 좀 바꿔야 되겠죠. 암이 있을 때는 이제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산소 공급을 잘 해줘가지고 우리 체내에 공기 중에 21%가 들어있는 산소를 충분히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는 가끔 합니다. 암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산소 많이 마시는 거.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의 산소 양을 더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고 살 수 없다. 이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산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이 마실 수 있을까? 자나 깨나 그냥 산소 많이 마셔야 되겠다 해서 밖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그렇죠? 방에서도 창문을 열으셔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때에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산소만 많아도요, 우리 체내에 산소만 많아도 암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네, 산소만 많아도. 자, 암에 대한 현대의학과 과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암이 생기고, 미국의 이제 과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레노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과학자가 암이 생기고 확산되고 전이되는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여러분, 병원에서 현대의학의 최고 권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추적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진다. 암은 이렇게 사람들이 참 알 수 없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은 영양학과 대체의학을 요즘에 갈수록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미국학계의 평가를 보면요, 브라이언 프렌스킨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는 30년 전보다 결코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 데이터만 올라갔죠. 뭐 그냥 사망자 수가 사망자가 아니고 저희 생존율이 높아졌다. 데이터만 좀 나온 것뿐이지 결과는요, 30대를 기준했을 때는, 40대를 기준했을 때 결과가 조금도 개선된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30년 전보다. 자, 두 번째, 프레드릭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죽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도 있었을 뻔한 사람들. 그렇죠? 죽고 있다. 그 다음에 일란조 클라크 박사 이런 말을 하죠. 성인병은 약과 수술료는 치료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다니엘 헤니 박사.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속았다. 네. 미국에서 의학계의 평가가 이래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누가 유명하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좀 있죠. 원자력병원도 옛날에 뭐 암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고. 그죠? 자, 일본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일본은 야마도시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라내도 낫지 않아 결국 메스를 버렸다. 자기의 간증이에요. 아무리 잘라내도 수술을 해도 이 뜻이죠. 이 일본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낫지 않아서 결국 메스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던져버렸다. 항암제를 써서 암이 치료된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모두 재발되었다. 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메스를 버리고 대체요법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나세 슌스케는 암 전문가들 역시 암으로 사망하였다.
암 최고의 전문가들은 거의 이제 암으로 사망한 것들을 이제 쭉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일본 국립암연구소에서 암연구소의 1에서 다 5대 총장이 모두 다 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렇죠? 현대의학의 권위자들. 그렇죠?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아니 뭐 그런 정확하게 이렇게 막 강하게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항암 치료가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 통계는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조기 발견이 많아져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요, 지금이 암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속아왔어요, 그 데이터에. 그렇죠? 그 통계에 굉장히 많이 속아왔습니다. 야, 옛날보다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이 살아. 그래도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들어가 보면요, 암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수술하지 말아도 될 사람들, 뭐 전립선암, 갑상선암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원래는. 위암 초기, 유방암 초기. 그렇죠? 그런 암들을 막 수술하고 막 해놓고 5년 동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놔뒀으면 5년이 아니라 20년도 살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5년은 더 살지만 10년 만에 재발되고 7년 만에 암 환자가 되는 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만 암 환자 역시 그렇게 손뼉을 쳐요. 야, 내가 그래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살아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속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뭐 배가 뭐예요? 한 3분의 2 가까이 더 늘어났어요. 7만에서 10, 지금 20만 넘어섰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일본의 한 프로듀서 테라야마 신이치 씨가 이제 일본 의사 271명에게 만약에 당신이 암에 걸린다면 항암 치료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딱한 명만 받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270명은 항암 치료 안 받겠다. 모두 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한국보다 의학적으로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에요? 대략 몇년 앞선 것 같아요? 몇년 앞선 것 같아요? 5년, 10년 이상은 앞섰죠? 15년. 그렇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도 271명의 그 의사 중에서 270명은 항암 치료 안 받겠대요. 하지만 그런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는 쓰겠다고 말했대요. 할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희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현대 의학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원인을 찾아내면 불치의 병은 절대로 없습니다. 난치병이 없어요. 원인을 찾아내면. 근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뭐만 봐도 그래요? 혈압만 봐도 그래요. 혈압 약 드시다 끊은 분 계시죠? 네, 당뇨 약 드시다 끊은 분들. 그렇죠? 그런 약은 사실은 병원에서는 평생 먹어야 될 약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생활이 바뀌지 않으니까. 먹는 거 그대로 먹으니까. 여러분, 소금 아무리 줄여도요, 약 평생 먹어야 돼요. 자, 간단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암의 원인은 무엇이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에서 좀 배운 것을 토탈 다 정리해 보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요. 말이 하나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교육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자, 암의 원인은 노폐물이에요. 우리 그책 처음 첫 페이지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제가 쓴 책을 보면은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독소, 노폐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약한 부분에, 인체 가장 약한 부분에 정착하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의 이름을 따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이면 혈액암. 그렇죠? 위장에 오면 위염, 위궤양, 위암. 간에 오면 간염, 간궤양은 없죠? 관염, 간암. 이런 쉽죠? 암의 원인은 노폐물이에요. 쓰레기, 독소. 그렇죠?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쁜 공기를 마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노폐물이 되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는 질병은 원인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야, 정말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거 원인도 모르고 있고, 그렇죠? 술 먹어서 그런가, 담배 피워서 그런가, 막 심지어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뭐 가스 때문에 그렇다,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엄청나게 많이 말은 하지만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가구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탁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사는 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한 가지 한 가지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해서 이겨내면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을 찾을 때는 내 몸에 노폐물이 쌓여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약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약물은 우리 모든 신경세포를 무디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 수술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씁니까? 수술을 했을 때 마취제를 쓰죠? 무엇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엄청난 신경들을 마비시킵니다. 인체의 통증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 싫어하는 게 통증이죠. 가려움도 통증이에요. 열이 나는 것도 통증이에요. 이게 원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체의 통증은 우리 면역체가, 여러분들 면역체 하면은 뭐가 있죠? 크게 말하면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백혈구에는 T세포나 뭐 K세포, 킬러세포나 그 다음에 NK세포들이 있죠. 이런 훌륭한 면역세포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뇌에게 알리는 신호예요. 그렇죠? 뇌 쪽에 통증이 나면 뇌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렇죠? 이런 통증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통증이 오면 짜증내고 불만은 막 품고, 그렇죠? 남들에게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통증이 온 것을 전가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통증을 주셨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과정에서 통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통증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인체가 끝까지 싸울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증 하나를 잡아보세요. 그게 잡힌 것 같지만 절대 잡힌 게 아니에요. 숨은 거예요. 나중에 생겨날 때는 더 크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자궁암이 생겼는데 자궁암을 간단하게 수술했어요. 몇 년 후에 보니까 뭐가 생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방광염을 수술했는데 나중에 임파를 타가지고 림프암이나 임파선암이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셀이라고 하는 단어, 뭐죠? 세포.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마다 산소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전달이 안 될 때도 통증이 옵니다. 순환이 안 될 때. 산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혈액, 그렇죠? 피부. 그래서 여러분 몸에 쬐는 옷을 입어도 산소 전달이 안 돼요. 막 붙는 옷. 붙는 옷을 입으면, 몸에 붙는 옷을 입으면 산소 전달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내복을 그냥 달라붙는 거 있죠? 그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그런 거 잘 구입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혈류가 뇌세포로 가는 혈류가 나쁘면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만 혈액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도,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씹어 먹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혈관 청소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 보겠습니다. 강력한 혈관 청소제 뭐죠? 락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강력한 혈관 청소제.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타액입니다. 타액. 들으신 것 같죠? 들으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신희 씨도 나중에 이런 거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그 카페에다 올리고 하면은 이제 입력이 잘 되겠죠. 내가 쓰고 또 올리고. 네. 강력한 혈관 청소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사먹을 필요 없어요. 혈액이에요, 혈액. 그래서, 우리 혈관에는 우리 타액이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그 혈관과 혈액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 있습니다. 뭐 현미에 휘탄산 들어보셨나요? 현미에 들어있는 휘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숯가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이나 지방이 있는 식사도 역시 우리 혈액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육식을 먹으면 산소가 많아져요, 부족해져요? 많아져요, 부족해져요? 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네, 지방질 때문에. 혈액에 뭐가 쌓여요, 자꾸?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산소가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암 환자들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통증이 있다. 맞나요? 그래도 통증이 있죠, 있기는. 피로를 잘 느낀다. 거의 다 면역력이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건강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강 포인트 중에 암 자연치유의 포인트, 건강 포인트는 첫 번째 혈액순환.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나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질문하면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건강 포인트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혈액순환. 어떻게든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돼요. 심장이 약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심장이 약하면 뭐 때로는 조격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냉수욕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맨발도 걸어야 되고, 손뼉도 쳐야 되고, 옷도 드셔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해서 순환이 잘 안 된다면, 하지 정맥이 약하다면, 그렇죠? 하지 정맥이 약하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펌프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찾았죠?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야 좋아진다는 거 찾았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실천할 때, 아유, 내 무거운 다리 하면서 툭툭 치는 그런 실천 말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통증이 올 때, 아, 너는 왜 이렇게 아픈 이렇게 몸이냐 막 이렇게 투덜대는 것보다는 내 몸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스스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특해요? 안 기특하지 않아요? 네, 기특하죠. 그렇죠?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통증을 줍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하면 굉장히 기특해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아, 그런데 혈액순환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게 있는데, 여러분, 고무줄로요 여기 막 이렇게 조여보세요. 어떻게 되죠? 순환이 안 되죠. 신기하게 속으로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조여도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그 이렇게 잡고 여기 전기 해가지고 침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해보셨어요? 네. 하면 전기가 많이 오르죠. 네. 제가 여자분들 하면 되게 잘 올라요. 그래도 손목에 딱 들어와지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를 세게 꼬집어야 돼요. 꼬집고 막 치고 하면은 손이 하얘지죠.
그러면은 약간 수분을 침을 약간 발라가지고 놓으면서 살짝 하면은 전기 쫙 오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순환이 되다 갑자기 팡 돼버리니까 혈액이 탁 들어와 버리니까 전류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 그 자체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분만, 30초만 이렇게 순환이 안 돼도 우리 몸은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스스로 살려고 느낍니다.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얘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대사작용을 해가지고 너는 어차피 죽으니까 다 끌어올리겠죠. 그렇죠. 끌어올려가지고 죽을 때는 죽게 마지막 끝부분부터 이제.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 손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부터 썩어 들어오거나 이제 상하게 되겠죠. 그런 원리들이 우리 몸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될수록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통증이 심하게. 왜냐면 인체가 살려고 하니까. 이런 통증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걸 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통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놔주면 괜찮죠. 네. 마찬가지죠. 모든 통증이. 자, 그 다음에 탁한 공기. 여러분, 공기가 탁해지면은 거기에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그래서 흔히 우리는 내가 내뱉는 공기를 내가 또뭐 해요? 내가 또 마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탁한 공기는 여러분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또, 그 위장에 혈액을 잘 공급시키지 못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선한 공기가 소화가 잘 되나요? 아니면 탁한 공기가 소화가 잘 되나요? 네, 신선한 공기가 잘 되겠죠. 그렇다고 또 손발이 너무 춥게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 수축된다 그랬죠? 네. 어디가 수축돼요? 예, 혈관이 수축되겠죠. 그래서 영양, 산소, 수분이 세포에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꼭 해야 될게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느끼세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주는 식구들, 가족들, 또내 형제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그 아프다고 막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정 부립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요 그렇게 많이 투정 부리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감사 내가 만약에 감사한다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도와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죠? 그러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 빨리 나서라. 근데 막 짜증을 들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도 감사를 많이 느끼시고, 많이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면 돌고래도 춤춘다. 이런 말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과한 운동을 금지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루 종일 5분, 10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두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막 한나절 동안 운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산도 막꼭 정상을 꼭 가야 되고. 근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결핍돼서 오히려 근육은 산소 대사 대신에 당대사를 하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악성 암세포가 대사할 때마다 정상세포보다 3배 내지 4배 많은 젖산을 발생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젖산을 생성하는 이유는 역시 산소 부족에서 오는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암이 더 커졌다. 뭐 이런 경우들 있죠. 오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중에는 지나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쳐서 좋을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해 주는 거, 감사하는 거. 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산소만 마셔도 암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수면은 어떤 수면이 좋다고요? 네, 좋은 수면 하세요. 문 얼마큼 열으세요? 반 정도요. 네, 주무시면 하신가요? 네. 근데 지금 주무시면요, 한겨울에도 주무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름에, 아, 겨울에 찬물 목욕을 못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도 못합니다. 그죠? 네. 집안 온도가 뭐한 25도, 27도 되면 여름이죠, 뭐 사실. 마음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의지를 갖다 넣는 거. 살기 위해서 의지를 딱 바로 잡는 거. 그럼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럼 반드시 뭐를 강하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죠. 신념. 그래서 사실 여러분, 효과 없는 치료 중에 뭐가 있냐면, 약을 갖다 놓고 내가 좀 심하면 먹고 안 심하면 안 먹고, 그러면 약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요? 약해지게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갖다 놓았다는 것 자체는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오셨냐면, 폐암에, 대장암에, 임파선암. 그분이 오셨을 때 무엇을 버렸다고요? 약을 버렸다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 조카가 사준 50만 원치의 약을 쓰레기 불에다 태우면서, 통증이 오지만 태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50만 원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식도 사주기 힘든 그 약을 조카가, 자기 삼촌을 위해서, 이제 조카 삼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사준 그 약인데, 그것을 버릴 때 그때 이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분이 그 뒤로 통증이 엄청 많았어요. 통증이 얼마나 많았냐면, 뭐 나중에 침대에 뭐혈그 피를 다 쏟을 정도, 남자가 막 몸에 그냥 피도 났고, 또 어떤 때는 이빨을 너무 세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고 이쪽에 싹 나가버렸어요.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여러 달을 그렇게 통증이 왔는데 이겨냈어요, 끝내는. 약안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우리 일주일도 힘들죠. 열흘도 힘들죠. 근데 여러 달을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겨내고 보니까 그분은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겨냈는데 이렇게 참으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문제는 뭐냐면, 참지 못하고 참고는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영역이에요. 우리가 약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끝에는요, 약물이 해결해 줄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 통증은요, 약물로 안 잡힙니다. 마약을 써도 안 잡혀요. 네,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만 바뀌어도, 암이 줄어드는데, 내 혈액이 어떻게 흘러야 될까도 연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을 막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내 몸속에는 혈액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순환시킬까? 거꾸로 순환될 수도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양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뇌. 그렇죠? 두뇌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좀 피가, 혈액이, 위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꼭 식사를 할때 두뇌, 혈액이 두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무슨 병이 걸려요? 체하는 병. 체하죠. 위에 지금 혈액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뇌로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심한 생각, 뭐 그리고 심한 연구,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혈액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혈액의 이제 그 흐름이에요. 이거 간단한 흐름이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우리 혈액도 뭐를 한다고요? 위기를 만나면 피해 다닌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혈액을 돌릴 수 있어요. 공사 중인 그곳에 우회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어디를 만졌더니 좀 좋아지더라. 자석을 붙였더니, 그런 거 있죠? 동그란 자석 딱 붙이고 막 이런 데 붙이는 분 있죠? 좋아지더라. 귀에 이침을 놨더니, 이렇게 혈액의 순환을 막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도 성공해요? 사업도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될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제가 옛날에 그 한자 공부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혹시 고사성어 말고 그 뭐죠? 공자. 예, 뭐가 있죠? 뭐 가와만사성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가와만사성 무슨 말이에요? 가와만사성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 자꾸 여쭤보니 그렇죠. 신희 씨 무슨 말이죠? 네. 네, 만사가 이루어진다. 성자 이루성이죠. 가화 가정의 화목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앞에 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있죠. 가와 만사상 전에 있잖아요. 자효 쌍신낙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효도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집안은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싸우고 부정적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뭐 행복하게 살아도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하다는데요. 뭐. 그렇죠? 초막 속에 살아도 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뭐 그런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안 될 것도 뭐하다고요?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혈이 이제 생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그 견해, 주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몸속에는 혈액이 군데군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혈액을 뭉친 데를 보니까 뭐 머리부터 손, 발, 무릎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쭉 어깨 같은 데 뭉쳐 있죠. 뭉쳐 있는 그 혈액을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렇죠? 염증이 생기면 반드시 무엇을 일으켜요? 통증을 일으키잖아요. 통증.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견해를 버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밀폐된 방에서 생활을 하면은 산소 농도가 시간당 0.1%씩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는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기로 달아오른 방이나 또 먼지가 많거나 또 바닥에 불은 많이 떼가지고 가구나 벽지 장판에서 나오는 열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암이 기하급수로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장판 벽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고 리스치랑 막 가구들 이런 것들. 결국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속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버려요. 그럼 그때 암이 커지겠죠. 그래서 나쁜 음식 안 먹어도 암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겠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역시 혈액을 거르지 못하죠. 혈액을 거르지 못하니까 역시 혈액은 또다시 이제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냉증이 오게 됩니다. 손발이 차죠. 손발이 찬 게 문제 된다 그랬어요? 손발 배가 찬 것도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면역이 약하면 손발이 차져요. 자, 그리고 과식과 암의 관계. 과식과 암의 관계.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과식이죠. 그렇죠? 과식과 암의 관계를 보면요. 쥐를
시험했어요. 또 실험을 했는데 자유롭게 식사한 쥐는요 절제를 한 쥐보다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고 소식한 쥐는 자유롭게 식사를 한 쥐에 비해서 부패식을 한 쥐에 비해서 40% 이상 길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조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나요? 많이 나요?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식을 하면은 그만큼 뭐가 줄어든다? 뭐가 줄어든다? 네? 산소도 그렇고요. 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명. 네. 많이 못 살아요. 과식하면. 과식하면 단명입니다. 소식하면 오래 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암을 우리가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되면요.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되면 암 주위의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어요. 그럼 이거는 다 아시죠? 아시죠? 수술을 하면. 그러니까 내 몸에 메스를 대는 순간 뭐가 파괴된다? 면역체계가 파괴돼요.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이제 이 목부터 밑에까지 뭐가 있어요?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절. 다 아시지만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이 제거가 되면은 림프절이 제거가 되면은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 무너지게 돼요. 그럼 우리 면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 사령관이 갑상선, 림파선, 그렇죠? 또 림프 이런 림파구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통행 그 패스포드를 보여달라고 자꾸 혈액에게 요구를 하겠죠. 더러운 피를 걸러서 이제 자꾸 이제 림프도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들이 나중에 이 혈액이 나빠지면 어디가 커져요? 어디가 커질까요? 혈액을 다시 이렇게 걸러주고 혈액 걸러준 신장 말고도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비장이 커져요. 비장이. 백혈병 환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면역 체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림프 특히. 그래서 림프가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암을 제거해도요. 인체 안에 림프를 타고 암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병을 검사를 했는데 이쪽을 찍었을 때는 암이 이쪽으로 가서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렇죠? 이쪽을 찍었는데 암이 저쪽으로 가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혈액이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게 상관없던 폐나 간이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겠죠. 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본다면 자연치유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가자 이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자르고 공격하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요. 결과를 보면 몸이 더 나빠져요. 이해하시겠죠? 절단된 혈관들이 다시 복원되기는 하지만 복원되기까지는 혈액은 어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해도 수개월 동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혈관이 그리고 림프들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림프들이. 그래서 림프절이 제거되면요. 면역력이 이제 결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치료를 받아도 돈을 많이 들여도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만 생각하면 병원 치료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만 생각하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맞나요? 결국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견해가 확신이 있을 때는 내가 그 길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자, 그 다음에 이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절대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 때문에 죽을 것인가?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암 때문에 죽지 않아요. 자,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암으로 인한 영양 부족. 그렇죠? 암으로 인한 산소 부족.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암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암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암이 있는데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법이 있으니까 낫을 수 있다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그 확신이 생길 때마다 내 몸속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네, 여러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때마다 뭐가 켜진다고요? 세포에 있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그 유전자 스위치만 켜지면 여러분 죽기가 살기보다 더 어려워져요. 내 몸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안 포기해도. 그렇죠? 그 스위치를 켜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 열쇠를 찾기까지가. 야, 내가 알 것 같은데, 찾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연치유는요,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별거 안 했는데도 그 스위치를 금방 찾아가지고 그냥 한두 달 만에 암을 싹 줄인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수님 안에서 조율을 해보면은 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 뇌세포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암 때문에 절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암 때문에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스웨덴에서요. 전립선 초기 암 환자 223명을 10년 동안 관찰합니다. 스웨덴에서요.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자료가 아니라 이 연결이 잘 되면. 근데 10년 동안 사망자 중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100%에서? 네? 아, 그건 좀 너무했고요. 19%. 네. 자, 19%. 스웨덴에서 전립선 환자들이 223명 중에 10년 동안 관찰해보니까 10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몇 프로만 죽었어요? 몇 프로는 19%. 스웨덴에서는요, 절대로요, 전립선 암을 급하게 수술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만큼만 있어도 빨리 수술합시다. 이런 나라들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의사가 좀 이 정도는 돼야 믿음직하죠. 그렇죠? 좀 기다려 봅시다. 당신의 몸에 반응이 어떤지. 그렇죠? 확실히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자, 암을 논리로 풀다라고 이제 주장한 일본 그 아버 도우루 교수는 항암제로 치료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하게 표명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암 환자는요, 암보다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일본 그 아까 말씀 오카야마 대학의 분석 중에서 암 환자는 20%, 나머지는 항암 치료나 대증요법으로 죽는다. 20%를 제외하고 80%가 다 그렇게 죽는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암은요, 면역세포에 의해서 사멸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암사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요? 암사기. 암사기면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긴 무섭죠.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전이 되니까. 전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암사기는 사실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만 암만 옆에 건너가도 암사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암사기라고 내가 믿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암 환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암 환자가 어떻게 해서 암 환자가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암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요, 암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영양을 섭취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암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 그냥 병원에 누워있거나 그냥 매일 인터넷을 하거나 그냥 뭐 암을 위해서 치료하는 무엇인가를 찾아다닌다면 의식 가운데 나는 항상 암 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서 잊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생활은요, 사실 오늘부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는 내 암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삶도 굉장히 그 낭망된 삶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다 내려놓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을 바꾸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암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암이 있어도.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충분하시죠? 내가 암 걸리기 전보다 뭐 하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오늘 살아있고 숨쉬고 음식을 먹고 잠자는 데 대해서 최고의 행복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뭐 같아요? 오늘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에 남기고 싶은 거. 네, 암을 잊어버리자. 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 지금 비자를 면역체계 형 비자를 저는 저때 했잖아요. 예. 그럼 면역체계 손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곳이 더 강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지금 비장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면역체를 강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너 우리 선생님은요? 확신. 네, 낫을 수 있다는 확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암으로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네, 이런 기쁘시죠? 오늘 이것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은 다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한 절대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저녁에 지금까지 내가 좀 두렵고 좀 걱정이 있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 묻어버리고 다시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이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